좋은 것 같아요. 차이가 좀 나죠? 왔다 갔다 하면은 한 2시간. 그리고 제가 자기 전에 이제 배가 좀 많이 고플 때 이제 고구마를 좀 먹는데 그 이유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.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이게 상당히 살 빼는데 좋더라고요. 겉은 바삭바삭해가지고 약간 바게트 빵 같은 느낌. 자, 오전 유산소 하고 간단하게 웨이트 하고 또 이제 태닝을 하러 갑니다. 이제 4회차인데 3회차부터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인계동이라고 이제 전철역으로 따지면은 한 세 정거장, 네 정거장 정도 되는데 운동 삼아 걸어서 갑니다. 그 네이버에 찍으니까 한 1시간 10분 정도 편도로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은 한 2시간 좀 넘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운동 삼아 다녀오고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. 식사는 고구마 한 개 그리고 닭가슴살 150g이고요. 이렇게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오후 운동 들어가 볼게요. 오늘 컨디션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. 이 정신적인 게 다이어트 때 상당히 큰 것 같아요. 또 오후 일과가 있으니까 빠듯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한 50분 정도 이제 걸어왔고요. 예전에는 유산소 할 때 좀 되게 빨리 걸으려고 하고 좀 어떻게든 좀 뛰려고 했어요. 근데 지금은 살짝 이제 열이 올라오는 정도로 해서 그냥 꾸준히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양으로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라 이게 좀 덜 힘들고 좀 지속을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무탄은 한 두세 번 정도 해봤는데 근육량이 그때마다 한 2kg씩 줄고 뭐 체중도 물론 빠지지만 너무 되게 힘들었거든요. 근데 이제 고구마를 먹는데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. 확실히 좀 무탄은 이제 진짜 급격하게 뺄 때 그럴 때 이제 잠깐 할 수는 있어도 제 생각에는 고구마 같은 거 이제 꾸준히 한 3시간 간격으로 먹어주는 게 나은 것 같고요. 저는 지금 벽이 나와가지고 3시간 간격으로 먹던 거를 이제 닭가슴살 150g 먹고 뭐 한두 시간 있다 고구마를 좀 더 먹고 이런 식으로 약간 텀을 벌리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강도를 낮춰서 좀 지속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해보니까 인바디 올린 거 보면 근육량이 지금 45kg대로 유지가 되잖아요. 45.1 정도 되지만 칼로리 소모를 낮에 많이 해서 운동 강도를 높여서 하려고 그러니까 막 줄더라고요. 근데 뭐 세트 수도 뭐 한 3세트, 4세트 이렇게 해서 중량도 많이는 안 치고 느낌을 최대한 쪼여가지고 지날 때까지라든지 이렇게 집중해서 하니까 운동 강도는 떨어지지만 손실이 되게 적은 것 같고 다른 유산소나 운동할 때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너무 한 가지 운동의 강도를 높이면 정말 힘든 하루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다이어트를 하실 때 이런 방법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체중은 그렇게 많이 줄진 않고 있지만 체지방량은 시작한 지 두 달 동안에 가장 수월하게 빠지고 있거든요. 이 방법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진짜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저도 지금 해보는 거예요. 어디까지 빠지나. 버틸만 하거든요. 먹는 식욕이 좀 문제지. 이따가 식사 관련해서도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저 갈게요. 다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기가 이제 제가 태닝하는 곳이고 가장 강하고 좋은 기계예요. 준비해 볼게요. 이제 빛깔이 좀 나기 시작하죠. 오늘 태닝이 이제 4회차예요. 마음에 들어요. 색깔도 톤도 고르게 이쁘게 나오고 있고 지금 핸드폰 카메라라 그런데 이거보다는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찰흙 같은 색깔인데 색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몇 번 더 진행해보면 이제 영상에서도 확실하게 좀 티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좋은 것 같아요. 차이가 좀 나죠? 자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. 편의점인데 과감하게 지나쳐야겠죠. 아침을 8시 반에 먹었고 그 이후로 먹은 게 없어서 원래 12시 정도 먹어줘야 되는데 지금 몸의 에너지가 다 고갈된 게 느껴집니다. 1시간 지금부터 이제 걷는 거는 살이 빠지겠지.
얼른 가서 이제 고구마랑 닭가슴살을 좀 먹어볼게요. 자, 체육관에 들어왔습니다. 출발할 때부터 당이 좀 떨어진 상태였는데 한 시간 동안 천천히 잘 들어왔어요. 자, 오늘 먹을 고구마입니다. 고구마는 감자 칼로 벗겨서 에어프라이어에다가 한 185도에 20분 정도 돌리면 상당히 맛있어요. 속은 좀 식어도 되게 좀 촉촉하고 겉은 바삭바삭 해가지고 약간 바게트 빵 같은 느낌. 보통 고구마는 식감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. 그냥 멀렁멀렁하니까 씹는 느낌도 없고. 근데 이 녀석은 이렇게 먹으면 상당히 맛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닭가슴살, 그 다음에 양배추, 네, 이렇게 먹을 거예요. 너무 맛있어요. 전 태어나서 고구마가 이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. 참을 수가 없는 맛이고요. 그리고 제가 자기 전에 이제 배가 좀 많이 고플 때 이제 고구마를 좀 먹는데 그 이유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.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이게 상당히 살 빼는데 좋더라고요. 이론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배가 고프니까 우선 좀 먹겠습니다.